속초 여행 떠났던 날 속초 대게도 맛있게 먹고 고성으로 넘어갔어요. 김수현이 주인공으로 나온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그 드라마에 나왔던 곳인데요. 여기 시크릿블루 카페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아야진 해변이 보인답니다. 아야진 해변이 차박이 가능한지 가보기로 했어요. 아야진 해변과 청간정 해변이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야진 해변이 주차장이 좀 더 넓고 차박하기에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갔던 청간정 해변은 주차장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동해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네요. 강원도 고성의 그 캠핑 비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시크릿 블루 카페가 6시에 문을 닫아서 다른 카페를 가려고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답니다. 청간정 해수욕장은 그 해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대짜는 3만원, 중짜는 2만원, 소짜는 15,000원. 라면이 끓고 있습니다. 라면이 다 됐습니다. 와, 해변에서 먹는 라면 맛. 와, 맛있겠다. 그릇은 어디 있어요? 응? 그릇. 그릇 아까 거기 치즈 놨던 데다 먹어. 치즈를 빼. 거기다 먹어. 그만 보겠습니다. 됐어. 이제 거기다 국물 부어서 먹어. 국물 이걸 부어? 응. 그 안 뜨거? 조심해.
아, 호텔을 좋아하는 여왕님이 나와서 라면 먹고 있어요. 이런 그 갑작스러운 그지 됐나? 아, 됐어. 얼른 와. 안 가져왔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 배운 가락은 있어가지고. 반찬도 준비했어. 할라페뇨하고 김치는 너무 맛이 많이 들어서 씻어왔어. 치즈 넣어서 먹어요. 아, 부르주아는 역시 틀려. 매점도 있고 샤워장도 있는데 샤워장은 별도로 2,000원을 낸답니다. 그런데 온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화장실은 깨끗한 편이었는데 화장지가 없으니까 꼭 가져가야 돼요. 펜션도 있고 저기 편의점도 CU가 여기 뒤에 있어요. 화장실 뒤에. 사람이 많지 않았는지 여기 여자 여기 여자입니다. 아, 깨끗한 편이에요 화장실.